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엄만 예쁘다고 우리 해줘. 엄만 예쁘다고 해줘. 남편은 예쁘다고 해줘. 나만 예쁘다. 갑자기 공감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권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안국역 근처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이색이라는 전시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화가 한 분이 이곳에서 개인전을 여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철수하기 전에 이렇게 저를 한번 초대해 주셔서 한번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금송가현 작가님은 쭈글쭈글한 주름을 무서워하시는데요.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심리치료 방법인 감정자유기법을 적용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시느라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오랜만이에요, 작가님.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작가님,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본화가 금송가은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홍빛으로 영원한 젊음을 표현하는 동양화가입니다. 아, 네. 동양화가신데 되게 색이 제가 평소에 알던 동양화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현대적인 팝아트 동양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 하고 있습니다. 팝아트 동양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초대해 주신 계기, 초대해 주신 사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작품 주제가 영원한 젊음이고 작품 소재가 예쁜 주름인데 제가 주름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주름을 보면 너무 우울하고 무섭고 슬프고 너무 두려워서 그런 슬픈 감정들을 이제 한의사 선생님, 권대호 한의사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초대하게 아,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전시회에 전시 처음부터 한번 작품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아, 오시죠. 이쪽으로 오면 되나요? 네. 저는 제가 주름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니까 예쁜 주름을 그려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가득하게 그려서. 이 작품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이 작품 제목은 피는 꽃은 이쁘고 지는 꽃은 미운가?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피는 꽃도 지는 꽃도 모두 다 하나의 자연이니까 예쁘다. 장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눈을 감으면 여기 이렇게 눈을 감으면 검정색도 있고 또 반짝반짝 빨간색도 있고 점점점점 뭔가 다양한 게 보이잖아요. 그 와중에서 저는 애기 얼굴이 정말 팽팽한 애기 얼굴이 점점점점 쭈글쭈글쭈글쭈글어져서 막 결국에는 막 가뭄이 돼가지고 쩍쩍 갈라지는 상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공포였어요. 정말 가위 눌리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주름이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커튼에 주름은 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에 이런 주름도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주름은 너무 무섭고 추한데 드레스에 진 주름은 너무 예쁘네. 그래서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주름이라는 소재가. 그래서, 아, 나는 예쁜 주름을 그러면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늙었을 때 주름 예쁜 거야. 주름이 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자기 치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쁜 주름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본 화가인데 이렇게 주름이 있는 리본을 네. 그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네. 이어서 한번 소개해 그리고 주실까요? 다음 작품은 이렇게 달콤한 순간이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젊음을 차한 잔의 그 순간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젊음을 차한 잔에 담았어요. 그리고 이 뿌띠뿌니 제 캐릭터인데요. 제가 작품에서 제가 그리는 페르소나. 네네 페르소나인데요. 네.
저를 이렇게 예쁘게 표현해 봤어요. 왜냐면 이 정지도 하면서 저의 젊음을 영원히 리본처럼 묶어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리본을 꿀로 형상화 해가지고 달콤함. 달콤함은 입안에서 찰나와도 같잖아요. 금방 사라지니까. 그것처럼 달콤한 순간에 이렇게 꿀로 표현했습니다. 달콤함도 순간이다. 이 젊음이 순간이다. 이런 의미를. 네, 맞습니다. 한 것 같네요. 네. 다음 작품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동양에서 실타래는 장수를 상징해요. 근데 그 장수를 상징하는 실타래로 이루어진 실타래로 짠 옷을 입고 리본을 만들고 정말 간절히 장수를 소망하면서 실타래로 이루어진 머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실타래 리본. 그래서 이게 장수를 상징하지만 또 예쁘게 그려봤습니다. 네. 예쁘게. 이거는 이제 실타래의 네. 주름을 이제 리본으로 표현한 네. 또 오래오래 살고 싶다. 네. 이 작품들을 보니까 어떤 그런 젊음, 순간, 또 이제 노화, 이런 주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인형이랑 논 거죠. 근데 이 인형이랑 논 게 아니고 도자기 인형인데 제가 가지고 놀았던 인형은 아무튼 이런 인형이랑 놀았죠. 이렇게 리본을 붙이면서 놀았는데 이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 네, 이거. 이거, 네. 작품에 큰 상처가 났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이거 정말 너무 숨기고 싶은데, 또 이렇게 발견을 하셨네요. 이게 제가 작품을 DP하려고 바깥에 잠시 세워놨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얘가 엎어졌어요. 아, 이번 전시에서요? 네. 네네. 3월 3일 날. 근데 얘가, 엄청 뾰족한 간판, 철판 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팍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습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룩도 아이고. 막 생기고 찢어지고 주름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딱 생겼어요. 아, 주름지고 네. 찢어졌네요. 네. 아이고, 여기는 조금 더 특이하네요. 네, 이제 네. 제가 주름을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지만 또 주름이 예쁜 경우 주름이 아름다운 경우 예쁘게 표현해보자 주름을 예쁘게 표현해보자 이래서 예쁜 주름꽃 예쁜 주름 드레스 해서 이렇게 환상적인 드레스. 예쁜 그림 이 드레스도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이, 만들었어요. 작가님이 만드신 건가요? 네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제 옷인데 제 작품이에요. 아, 바로 요거 요거를 이렇게 그 작품을 원단으로 만들어서 네. 드레스를 직접 만드셨나요? 네, 이게 작품인데 여기에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옷도 직접 재봉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제가 재봉해서 되게 능력자세요. 네. 그림만 그리시는 게 아니고 옷도 네. 만드시고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만드신 건가요? 아니야 이건 샀습니다. 아 그건 산 거군요. 네, 이거 네. 제가 패션 대학원에서 네. 배우면서 홍대 패션 대학원에서 이거 만든 겁니다. 과제로. 아, 네.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얘는 정말 팽팽한 주름이 하나도 없고 얘는 주름, 얘도 주름. 주름 집착해요. 막 집착해서 표현. 꽃의 주름. 그래서 팽팽한 피부와 주름을 대조해서 표현하는 작품인데 주름에 둘러싸여 있지만 아름다운 주름. 영원히 젊고 싶은 저의 소망과 욕망과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정진의 화면에 영원한 젊음을 묶어두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뿅아리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려지고 싶다, 늙기 싫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이 작품은 작품 제목이 라송금 뿌띠뿌니의 애프터눈 파티인데요. 이 작품이 저희 외할머니, 엄마, 저를 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늙어가고 외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요양공원에 가셔서 계셔서 마음대로 코로나 시국이라 마음대로 대면을 했고 면회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우리 셋이 이렇게 달콤한 거 먹으면서 케이크 먹으면서 커피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상세계예요. 그래서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젊고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싶어서 했는데 그리고 있는 또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 그림을 보면 외할머니가 생각나고 정말 더 간절하게 영원히 젊고 싶다
그 생각한 그림입니다. 아, 이 작품은 거울인데 이제 실제 거울은 제가 비추면 늙잖아요? 근데 이 그림 속 거울은 영원히 젊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내 젊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울입니다. 그래서 네, 영원한 내 젊음을 비추는 거울. 계속 젊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부터는 네. 이제 부엉이가 생겼네요. 부엉이가 네. 또 옆에 그림을 보면 부엉이가 또 많이 큰 부엉이가 하나 있는데 이건 또 새로운 그 기존에 있던 리본 또 젊음이랑 네.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은 이제 또 새로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사랑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행복을 비추는 거울인데요. 이제 제가 애인이 너무 부엉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부엉이를 이 그림 속에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네,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가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쁘게 표현해봤습니다. 되게 네. 남자친구분 네. 맞으시죠? 남자친구분이 네. 이제 그려주셔서 네. 행복하고 고마워할 네. 것 같아요. 네,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예, 이 왕부엉이도 그러면 남자친구분을 생각하는 네, 제가 원래는 엄마랑만 맨날 얘기하고 엄마가 가연아 엄마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 어떡해 그럼 엄마 주름 너무 걱정하지 마 주름도 꽃이야 이러면서 나도 사실은 주름이 너무 두렵지만 엄마를 위로해줬어요. 그렇게 맨날 주름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은 부엉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부엉이를 너무 좋아하고 부엉이를 그리고 이렇게 부엉이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가지고 아, 이 작품은 남자친구분이 네. 그리신 거예요? 네. 이 왠지 느낌이 다른 부엉이가 한 마리 앉아 있다 싶었는데 네. 이 부엉이는 이렇게 부엉이를 그리세요. 네. 되게 네. 인상이 강렬하네요. 맞아요. 네. 정말 포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이제 주름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부엉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부엉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이런 상이 떠올라서 계속 머릿속에 가시지를 않아서 진짜 실질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진짜 이게 보여가지고 이 부엉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눈이 감사합니다. 영상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실물로 보면 눈이 엄청 똘망똘망하고 예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로운 한 마리의 핑크 새였는데 리본만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부엉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랑해서 이 멋있는 부엉이 그리신 분 너무 사랑하는 그림입니다. 그런 의미에 여기는 새 벽이에요. 새 벽. 새 벽. 네네. 그런 의미 있는 또. 새가 있어서 새 벽. 네네네. 새 벽입니다. 이렇게 작품을 그렇게 했어요. 또 전시가 어느 쪽으로 이어지나요? 예측이 있는데요. 여기는 네네. 저희 엄마가 써준 시고요. 분홍빛 사랑.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성관 전시 서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또 젊음에 비유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좀 시간이 지나면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죠. 꿀처럼, 찰나처럼, 아이스크림도 찰나같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젊음. 너무 슬프게 생각해서 너무 좀 슬픈 우수에 찬 눈빛입니다. 나도 언젠간 녹아버리겠지. 언젠간 늙어버리겠지. 이러면서 그런 젊음을 아이스크림에 비유했어요. 여기는 더 애기 같은 네. 뿌니, 뿌띠뿌니가 네, 있는. 맞아요. 예, 뿌띠뿌니, 애기 조금 뿌띠뿌니, 성장한 뿌띠뿌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았습니다. 2층에도 전시가 이어지고 네, 있죠? 네, 2층에도 전시가. 2층까지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모에모에 껴온 거야.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이렇게 핑크 십장생도를 표현한 건데요. 십장생에는 학, 뭐, 해, 하늘, 나무, 달, 여기 소나무, 산, 돌, 그리고 거북, 사슴 뭐 이런 것들이 십장생의 열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학뿐이, 거북이뿐이, 토끼뿐이, 사슴뿐이, 소나무, 산, 돌, 물,
해프니까지 해가지고 저만의 영원히 젊은 이 핑크 십장생도를 그렸고, 그리고 이 뿐이들이 지금 블루초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블루초가 뭐냐면 이 리본이에요. 제가 처음에 리본꽃을 피는 꽃과 지는 꽃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만들어낸 블루초인데, 뿌띠뿌니들이 블루초 구하러 막 다니는 겁니다. 여기도 리본이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 작품은 팔렸어요. 네, 예쁜 소장자님께서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면서, 나도 어릴 때 이런 그림, 예쁜 공주 그림 그렸는데 이러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고 어린 시절을 소장에 가셨습니다. 아, 멋지네요. 네, 정말 제 전시장에 오셔서 젊어지고 갑니다 하시는 중년 여성분도 계셨고, 그래서 젊음을 가득 충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작품인데, 열심히 초기에 그린 작품이라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점점점점 표현하고. 처음 그리셨는데, 처음 그린 작품인데도 되게 뭐라고 할까요? 그림의 완성도라고 할까요? 네, 처음이니까 더 열심히 정성을 들였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팝아트 벽인데요. 네네. 꼴라주를 해서 이렇게 로고를 꼴라주를 했고, 그래서 나 오늘은 뭐 입지? 고민하는 저의 또 자화상 같기도 한 팝아트입니다. 되게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네, 캐릭터가 뭐 입, 작품 이름이 뭐라고, 뭐죠? 오늘 뭐 입지? 작품 이름이 오늘 뭐 입지? 네. 되게 소녀소녀하고 솔직한 소녀의 마음을 귀엽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뚜껑을 탁 땄을 때 탄산이 팍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젊음을 상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음을 마시는 뿌띠뿌니. 그리고 또 동양화가니까 한국의 전통 색채를 입은 뿌띠뿌니. 색동 네네. 저고리를 입었네요. 네, 색동을 입은. 그 예전에 보여주신 작품 중에 단청? 네. 단청뿐이. 그거랑 네. 이거랑 비슷한 느낌. 참고자료 나가겠습니다. 네. 그거 단청뿐이도 엄청 예쁜데 오늘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네. 그 작품 팔려서 네. 걸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가님이 처음에 불러주신 네. 저를 초대해 주신 게 네. 주름에 대한 공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네. 주름에 대한 공포 이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네.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궁금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이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이렇게 봄빛 가득한 공간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작가님이 작품의 소재로 삼으시는 주름. 리본 화가지만 이제 리본을 소재로 삼게 된 계기가 주름이기 때문에 주름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양가적인 감정. 주름은 공포야. 무서워. 그렇지만 예쁜 주름도 있어. 예쁜 주름 있는 거는 뭐 드레스 같은 거, 레이스 같은 거 이런 거는 너무 예뻐. 어떤 이런 이중적인 감정에 대해서, 주름에 대해서 갖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좋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네. 제가 주름을 보면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우울하고 정말 주름이 너무 무서운데. 그렇다고 뭐 할머니 얼굴을 보면서 막 아우 징그러워 못 보겠어 막 이건 또 아닌데, 또 할머니는 또 너무 사랑하는데 그치만 그렇죠. 아까 그 작품도 보면 할머니랑 네. 같이 돌아가신 외할머니 있지만 할머니와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품으로도 표현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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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너무 주름이 싫은데 핑크색을 또 좋아하니까 핑크색을 하면서 주름의 공포를 이겨내보자. 핑크색의 주름을 네. 핑크 리본으로 네. 승화시켜서 네. 그 공포를 어떻게 한번 극복해보자. 네네. 그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뭐 핑크색 주름을 계속 그려도 그게 좀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주름을 두려워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한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주름의 공포를 어떻게 좀 치료해 줄 수 있을지 좀 없어질 수 있을지 네,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제 전시를 쭉 보니까 약간 키워드가 이 주름으로 상징되는 어떤 노화, 주름과 죽음. 네. 이런 거가 조금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아까 전시 서문을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 어떤 주름과 죽음, 또 어릴 적에 충격적이었던 어떤 소중한 인형이 깨지는 그런 경험. 그때도 죽음을 좀 느꼈다. 네. 네. 한번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게 산산조각이 나버리니까. 그때 그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여행을 가족들이랑 가려고 이제 다 짐 싸고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서 있는데, 엄마랑 아빠랑 태연이는 먼저 내려가 있고, 엄마랑 저랑 서 있는데, 네, 제가 잠깐 인형을 놓쳤어요. 근데 워낙에 피부가 보드랍고, 그래서 항상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랬던 인형인데, 근데 정말 부드러워서, 저는 정말 도자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한번 놓치었는데,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위험하니까 바로 저를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엄마가 인형 옷이라고 이렇게 도자기 가루 다 위험한 거 이렇게 털어내고 저를 다시 도와주셨을 때 정말 너무 슬프고 어떤 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까 전에도 전시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절대 깨지지 않는 인형을 그린 것 같아요. 이건 뭐 깨지지 않고 영원히. 아까 그 전시 설명 해주시면서도 눈을 감으면은 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맞아요. 그거랑 이 경험과 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게 자꾸 보여서 눈을 감으면 팽팽한 애기 얼굴이 점점 쭈그러들면서 결국에는 감옥처럼 막 쩍쩍 갈라지는. 근데 결국엔 그게 어떻게 늙어서 쩍쩍 갈라지? 깨지는 건가 봐요. 그게 막 이렇게 좀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자꾸 생각을 했나 봐. 충격을 받아가지고 굳이 뭐 인형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게 자꾸 계속 잘 때마다 보이니까 이게 그런 무서워. 네, 그래서 그 뒤로 저한테 주름이 너무 정말 공포였어요. 공포. 좋습니다. 한번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최근에 주름에 대해서 좀 징그럽다, 두렵다 이런 걸 느꼈던 감정이 최근에 있나요? 제가 볼 때 아까 전에 저 작품에 찢어진 완전 저 주름을 보면은 진짜. 가장 근래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진짜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슬퍼요. 근데 저희 엄마랑 동생은 더 저보다 성격이 꼼꼼하고 더 세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충격을 만약에 제가 온전히 다 찢어졌어 왜 찢어졌어 막 이렇게 막 성질을 내고 화내고 찡찡거리면 엄마랑 동생이 더 속상해하고 막 더 막 이렇게 할까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원래 전시하면 다 작품 조금 훼손되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뭐 복구하면 돼 이러면서 제가 막 태연하게 막 했는데 근데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진짜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공들여서 그린 저거 진짜 한번 종이 붙이는 것부터 너무 정성 들여서 붙였는데 저게 정말 다시는 그 인형처럼 다시는 제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 생각을 깨진 하니까. 인형처럼 아까 말씀해 주신 네. 소중했던 인형처럼 내 소중한 작품 네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때 인형이 깨졌을 때도 어릴 때도 그 어떤 상실감, 허망함, 무상함, 네. 슬픔,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것도 손상 입고 상처받고 패이고 주름지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내 소중한 작품이 맞아요 완전 탁 정말 그때 그 어렸을 때 인형 깨졌던 그 충격이 이번에도 똑같이 정말 저는 이 그림에다가 공주 그리면 그 인형처럼 안 깨질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근데 또 이렇게 정말 뾰족한 철. 네. 그거는 정말 너무 날카로워요. 그러면은. 그게 하필은 거기 있어요. 좋아요. 제 생각에 이 주름과 주름에 대한 공포.
또 주름으로 매게 되는 그 어떤 죽음의 이미지, 노화와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저 사건, 그 전시를 하면서 그 소중한 작품이 훼손되었던 그 사건, 저거를 매개로 해서 이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리를 이쪽으로 오시고, 마침 또 작품이 저기에 있고, 상처가, 작품의 상처가 또 저쪽에 보이니까, 저 상처를, 저 너머에 있는 저 작품의 상처를 보면서 한번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 작품이 저렇게 훼손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바깥에 주시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고, 동생은 그 옆에서, 누나, 그림이 찢어졌어. 말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괜찮아. 그림 뒤에 찢어진 거는 내가 다시 복구할 수 있어. 누나, 뒤가 아니고 앞이야. 그래? 어디 봐봐. 그런데 얘가 일부러 이렇게 숨겨놨다가, 누나 괜찮아 하니까 보여준 거예요. 누나 이렇게 됐어. 그래서 누나 내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얘가 이렇게 엎어져 있었어. 내 너무 막, 그때 그 다음부터 막 엄마랑 동생이 막 누구 탓을, 누구 때문에 가연이가 뭐 위에 올라갔다 오자고 그래서 여기 엄마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못했다. 막 서로 막 나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너무 이제 슬퍼가지고, 엄마 괜찮아, 태연아 괜찮아,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다 고칠 수 있어, 그렇게 위로를 해준 거지. 막 너무 막 슬퍼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기분이 좀 어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지금 기분이 무거워요. 네. 내가 막 엄마 동생 다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고 하니까 내 기분이 먼저가 아니고. 좀 약간 동생, 배려심이 많은 타입이신가요? 네. 동생, 엄마 기분.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좋아요. 너무 피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순간만큼은 내 자신의 감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 주느라고 자신을 돌보는 게 조금 나중일 수가 있어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 동생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이 순간에, 또 그때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을 돌봐주도록 합시다. 네네. 다시 한번 더 소중한 작품의 상처를, 저 주름을 너무 슬퍼요. 보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무거워요. 네. 무겁고 허망하고. 허망하고. 영원히 젊은 붙잡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까지도 저렇게 대부분 찢어져 버리고. 영원한 게 없다는 영원한 걸 게 없어. 살짝 보여주는 것 같아서 슬프고. 슬퍼요?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감정자유기법이라는 심리치료 방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자, 먼저 준비 동작으로 이 손금이 끝나는 부분의 손날, 여기에 이제 후계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뭐 우리는 편의상 손날 타점, 두드릴 타점, 손날 두드림점, 손날 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상관없어요. 왼쪽 오른쪽 아무 쪽이나 다른 쪽 손 두 가지, 두 개 손가락으로 가볍게 이렇게 두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제 내 감정을 좀 돌보겠다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편하게 두드리면서 이제부터 내 감정을 돌보고 내 감정을 어루만져 주겠다고 준비하는 동작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주름이 너무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름이 너무 무서워서 그림에다가 예쁜 주름을 그려서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그 공포를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름이 아직 무섭습니다. 아직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이렇게 주름을 무서워하는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주름이 너무 무서워서. 주름이 너무 무서워서. 주름 지면 사람이 죽을까봐. 주름을 지면 사람이 죽을까봐. 아, 맞아. 주름 지면은. 주름 지면은. 젊음이 지나가고. 젊음이 지나가고. 죽음으로 갈까봐. 죽음으로 갈까봐. 내 그림에는. 내 그림에는. 영원한 젊음을 그리고 싶었는데. 내 그림에는 영원한 젊음을 그리고 싶었는데. 저렇게 찢어진 작품을 보니까. 저렇게 찢어진 작품을 보니까. 영원한 게 없다는. 영원한 게 없다는. 무상함을 느껴. 무상함을 느껴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편안하게 일어나시고. 아, 맞아요. 진짜 그래요. 약간 이제 준비 단계를 한 거고요. 네. 자, 저 찢어진 작품을 한 번 더 보면서.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찢어진 주름을, 아, 저 찢어진 작품을 봤을 때의 그때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기억 속에 있는 그 상황으로. 허망하고 우상하고 슬프고 마음이 무겁고 절망적이고. 절망적이고 몸에서는 좀 어떤 느낌이 느껴지냐? 무거운 느낌? 갑자기 귀가 무겁고 귀가 무거워요. 어깨가 무겁고 귀가 무겁고 어깨가 무거워요. 네, 이 목이 무거워요. 뭔가 귀가 불편해. 네. 좋아요. 어떤 식으로 불편할까요? 무거워. 네, 무거워. 뭔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 계속. 귀도 뭔가를 짓누르는 것 같아. 어깨도, 목도, 머리가 무거운 것 같아요. 뭔가 짓누르는 거. 머리도 무거워. 네네. 이 무거운 느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게 뭘 짊어진 것 같아요? 뭐가 누르는 것 같아요? 얼만큼 무게로 누르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뭔가 이렇게 동그란 걸로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동그란 걸로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무거워요? 네. 얼만큼 무거워요? 내 몸무게보다 무거워요? 내 몸무게보다 안 무거워요? 그냥 머리 하나가 더 눌려. 머리 하나가 더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머리 무게만큼 하나가 더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 리본만한 거. 리본만큼 저렇게. 딱 저만한 거. 금송가연 작가님의. 뭐 이만한 게. 이런 게. 이런 느낌. 이 크기가. 뭐 그렇게 막 엄청 큰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또 작은 것도 아니고, 딱 이 정도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네. 아까는 손날타점 하나만 두드렸는데 자, 혈자리를 몇 개를 두드려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이렇게 두드려볼게요. 얼굴 네네. 쪽이랑 손가락 쪽을.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좋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겁다. 무겁다. 주름을 생각하면. 주름을 생각하면. 공포스럽고. 공포스럽고. 무겁다. 무겁다. 주름을 생각하면. 주름을 생각하면. 공포스럽고. 공포스럽고. 무겁다. 무겁다. 나의 저 찢어진 작품. 나의 저 찢어진 작품. 저 찢어진 작품을 보니까. 저 찢어진 작품을 보니까. 내 소중한 작품이 찢어진 걸 보니까. 내 소중한 작품이 찢어진 걸 보니까. 귀가 무거워. 귀가 무거워. 어깨가 무거워. 어깨가 무거워. 뒷목이 무거워. 뒷목이 무거워. 큰 머리 하나가. 큰 머리 하나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 허망해. 허망해. 무서워. 무서워. 무거워. 무거워. 슬퍼. 슬퍼. 지금 어떨까요? 지금 느낌 제가 한번 이렇게 두드리고 난 다음 지금.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아요. 조금 괜찮았어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네.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지 또 더 다뤄주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했지 못했던 저의 그 찢어진 작품의 슬픔을 이렇게 위로받고 공감받으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풀리면서 저 주름에 대한 어떤 슬픔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귀가 좀 먹먹한가요? 뭐 무겁나요? 네네. 지금 좀 무겁고. 조금 아까보다는 좀 덜 무거워. 조금 덜 무거워요. 어깨도 지금 좀 무거워요. 아까보다는 좀 덜 무거웠어요. 이 활자리를 두드리는 작업을 좀 더 진행해 볼게요. 네. 지금 느낌 무겁다? 네, 근데 아까보다는, 아까는 한, 진짜 8, 7점 정도? 10점 만점에 네. 7점 정도? 네, 그 정도 무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3점 정도? 3점 정도? 네. 그 정도 한번 좀 해볼게요. 무겁다. 무겁다. 슬프고 무겁다. 슬프고 무겁다. 무섭고 무겁다. 무섭고 무겁다. 주름이. 주름이. 상처가. 상처가. 주름이. 주름이. 노화가. 노화가. 무섭고 무겁다. 무섭고 무겁다. 무섭고 무겁다. 무섭고 무겁다. 이 주름을 생각하면. 이 주름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무서워. 나는 너무 무서워. 이 주름을 생각하면. 이 주름을 생각하면. 죽음이 떠올라서. 죽음이 떠올라서. 무섭고 무거워. 무섭고 무거워. 나는 이 주름과 죽음을. 나는 이 주름과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영원한 젊음을. 영원한 젊음을. 그리고 싶었어. 그리고 싶었어. 난 이 주름을. 난 이 주름을. 극복하고자. 극복하고자. 예쁜 주름도 그렸어. 예쁜 주름도 그렸어. 그렇게 그림 속에서. 그렇게 그림 속에서. 영원한 젊음이. 영원한 젊음이. 있기를 바랬어. 있기를 바랬어. 주름이 무서워. 주름이 무서워. 그림 속에서는. 그림 속에서는. 영원히 젊고 예쁘면 좋겠다. 영원히 젊고 예쁘면 좋겠다. 그런데 웬걸? 그런데 웬걸? 내 소중한 작품도. 내 소중한 작품도. 주름지고. 주름지고. 찢어져 버렸어. 찢어져 버렸어. 슬퍼. 내색하진 않았지만. 내색하진 못했어. 내색하진 않았지만. 엄마와 동생한테 내색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동생한테 내색하진 않았지만. 사실 나 너무 슬퍼. 사실 나 너무 슬퍼. 진짜 절망적이야. 절망적이야. 아, 너무 진짜 너무 슬퍼. 일단 이렇게 했는데 좀 이제 감정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네. 한참 이렇게 좀 올라왔었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 올라온 느낌 살짝. 그때 당시 어떤 느낌이었죠? 좀 확 올라 뭔가 이렇게 너무 슬퍼. 그때 당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몸에서 몸이 더 무거워지고 그랬나요? 그때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태어난 척을 했어. 그걸 이렇게 공감받으니까 좀 어깨가 좀 가벼워졌어. 아, 좀 가벼워졌어요? 네. 오히려 공감받아가지고. 오히려 공감받은 느낌이 들어서 가벼워졌어요. 네. 지금 느낌 어떨까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귀가 좀 안 아프고 어깨는 조금 무겁기는 무거운데. 어깨는 조금 무겁긴 무거워요. 예, 여기서 목부터 이렇게 어깨가. 목부터 어깨가. 네, 아까. 근데 그때보다는 이제 3점 정도. 3점 정도. 네네네. 그래도 조금 더 다뤄봐야 돼요. 왜냐면은 금송가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저를 배려해서도 먼저 이렇게 자기 불편한 거를 쉽게 말 못하는 스타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어릴 적에 소중한 인형이 깨졌던 그 이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쭈그러드는 아이 이미지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볼게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느낌 좀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그 인형이랑 쭈그러진 이미지를 생각하라고요? 인형이 깨지기 전이요, 인형이 깨지면? 편한 대로.
근데 이제 그 깨진 그 순간 그걸 조금 집중할까요? 그때 인형이 깨지는데 바스라졌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인형 깨진 모습과 이 그림이 찢어진 모습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슬퍼요. 지금도? 네. 그 인형이 깨졌던 순간이 그 깨진 인형을 본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어떤 아이의 쭈그러지는 얼굴의 이미지. 네. 그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네. 그걸 떠올리면 기분이 좀 어떤가요? 인형. 인형이 쭈그러진, 너무 징그러웠어요, 정말. 징그러워. 정말 아기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아기 팽팽한 아기 얼굴이 막 점점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러지니까 쭈글쭈글쭈글쭈글 진짜 너무 징그럽고 너무 징그러워. 네, 주름이 너무 싫었어요. 징그러워 이러면서 몸이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가 막 배가 막 오그라드는 오그라드는 싫어 싫어 너무 징그러워 막 이 징그럽고 징그럽고 오그라들어 막 불편한 느낌이 10점 만점에 몇 점쯤 돼요 지금? 지금 이렇게 아이의 쭈그러진 걸 생각해 보세요. 주름 6점. 6점? 네.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해볼게요. 네. 주름. 징그러워. 배가 불편할 정도로 징그러워. 징그러워.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아이의 얼굴. 팽팽했던 얼굴이. 쭈그러드는. 그 얼굴. 주름진 얼굴. 징그러워. 가장 징그러운 주름을 떠올려보세요. 그 아이의 얼굴일 수도 있고 한번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징그러운 주름을 떠올려보세요. 그냥 저는 엄마랑 저랑 손을 이렇게 나란히 외할머니랑 저랑 엄마랑 이렇게 손을 나란히 이렇게 닿았어요. 근데 외할머니랑 엄마랑 손을 이렇게 보면서 외할머니 손이 제일 쭈글쭈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팽팽한데 나는 외할머니는 이런 데까지 다 주름이 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지금 20대 때 손이랑 지금 30살인데 30살 손이 좀 다르거든요. 이런데 주름이 좀 생겼어요. 그때 20살 때는 이 주름 하나도 없었는데 완전 팽팽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징그럽고 그리고 외할머니 손 주름도 정말 나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 진짜 너무 징그러워. 징그러워. 외할머니 손의 주름. 내 할머니한테 미안하지만 내 손의 주름을 한번 볼까요? 네. 이걸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슬퍼. 이 손이 네. 이 주름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주름 징그러워. 주름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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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이 더 이상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주름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주름이 더 이상 안 생겼으면 좋겠어. 진짜 앞으로 더 생길 거라잖아요. 안 생기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더 슬프고. 네. 그렇죠. 징그러워. 주름을 좀 안 징그러웠으면 좋겠다. 주름이. 징그러워. 나도 주름지겠지. 나도 주름지겠지. 징그러워. 나도 징그러워지는 건가? 징그러운 주름. 무서운 느낌도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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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두렵고 징그러워. 네. 저기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의 주름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제가 어른들도 많이 만나고 원로 작가님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분들의 주름이 징그럽고 추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들 다 사랑하고 다 존경하고 그냥 단지 제 육체에 생긴 주름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대한 주름. 내 육체. 다른 한정. 사람의 주름이 네. 아니고 네. 나의 주름. 네. 내 육체에만
내 피부에만 주름이 안 생겨서 주름이 안 생겨서 예쁜 샤랄라한 옷을 입고 싶은 왜냐면 주름 생기고 늙어버리면 왜냐면 늙으면 무릎도 주름이 지더라고요. 할머니 되고 그러면 나는 이게 짧은 걸 그럼 못 입고 입어도 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더 그래서 무서워. 왜냐면 이런 데까지 다 주름이 다 생기니까. 자, 이거 정원해봅시다. 내 몸에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은 아직 젊고 팽팽한데. 이건 안 따라하셔도 돼요. 네네. 지금은 아직 젊고 팽팽한데, 이제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상상을 해볼게요. 점점 주름이 많아진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30년 뒤. 지금 작가님이 30대시니까, 30년 되면 60대가 되겠네요. 어떡해. 내 몸에 그 주름진 60대의 피부. 무릎에 주름, 손에 주름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느낌 어떠세요? 절망적이야. 다시 또 귀랑 어깨가 아파졌어요. 너무 아파. 나도 늙겠지? 나도 주름지겠지? 안 돼.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30대가 되니까 점점 주름지는 게 보여. 곧 있으면 40대겠지. 그럼 더 주름지겠지. 50대가 되면은 더 주름지겠지. 주름진 내 모습을 생각해.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그래서 목도 무거워. 주름진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거워. 지금 좀 어때요? 기분이 비슷해요? 조금 더 심해졌어요? 어떤 것 같아요? 좀 우울해졌어요. 60대 주름진 내 모습을 보면, 생각해보면은, 샤랄라한 옷을 못 입은. 그래서 우울한가요? 네. 샤랄라한 옷을 못 입으면 왜 우울한가요? 영원히 젊고 공주님이고 싶은데. 네. 애기들은 이렇게 리본 해도, 예쁘다, 이러는데, 30대가 돼도 리본 하면, 왜 저래? 왜 저런 거 있네? 막 이러는데, 60대 돼서 리본하면 더 어떻게, 로망났나? 이러려나? 몰라. 어떻게, 몰라. 그게 무서워. 네. 나는 리본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러니까. 애기들은 리본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리본하면, 독특하다. 리본을 했네? 막 이렇게 하니까. 샤랄라하고 예쁜 걸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내가 주름지고 나이 들어서 그거 하면은, 안 어울린다고 할까봐. 네. 그게 걱정되는 거구나. 네, 그게 두려워. 난 항상 이렇게 핑크색 입고 싶은데. 네. 그 부분에 조금 한번 해볼게요. 네. 나는 핑크색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샤랄라한 옷도 좋아해. 왕큰 리본도 좋아하고 액세서리도 많이 할 거야. 난 그런 걸 좋아해. 근데 그런 거 나이 들어서 하면은 안 어울린다고 할까봐 그래서 너무 걱정돼. 나는 핑크색도 좋아해. 왕따시만한 리본도 좋아해. 샤랄라한 옷도 좋아해. 그런 걸 하고 싶어. 나이 들어서도 하고 싶어. 근데 주름진 내 몸에 그런 거 하면 안 어울릴까 봐. 다른 사람들 이상하게 볼까 봐. 걱정돼. 내가 좋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까 봐.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 걱정돼. 이상하게 볼까봐.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 걱정돼. 이상하게 볼까봐.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 걱정돼. 그게 무서워. 그게 무서워. 맞아. 무서워. 무서워.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무서워. 무서워. 자,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는지, 한의사 선생님께서. 강대호 한의사 네. 선생님께서 아시는지 너무 신기하고, 진짜 제 마음 속에 들어오신 것 같고, 제가 진짜 그래서 주름이 무서웠다는 거를 제 자신 스스로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그 한의사 선생님이시면 다 아실 거 아니, 다 모든 선생님 안, 모르실 것 같은데, 선생님 특별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네, 다, 네. 네. 너무 공감을 받아가지고, 네. 그거, 사람들이 네. 저를 그렇게 볼까봐 늙는 게 무서워.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맞는 말이라, 그 머리도 막 머리가 아팠는데, 지끈지끈 했는데, 근데 또, 또.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안 따라하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리본 좋아해,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샤랄라 한거 좋아해. 블링블링. 샤랄라. 샤랄라. 이런 액세서리. 20년 뒤에, 30년 뒤에도 하고 싶어. 나이 들어서도. 자, 그러면, 좀, 나이 들어서 그런 모습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쟤 이상하다? 이거 아니고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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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는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 안 어울리는 말이라, 애기들이나 예쁘다, 이런. 애기들이나 예쁘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영원히 애기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성장을 해야지. 너무 미성숙하니까. 걱정이에요. 비성숙하다. 미수가 같이 볼까봐. 미수가 같이 볼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듣고 싶었던 말은 뭐죠? 예쁘다. 예쁘다. 자,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볼게요. 60살에 나, 샤랄라한 옷을 입고, 리본도 크게 하고, 했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두드려볼게요. 어우, 이쁘다. 어우, 예쁘다. 완전 좋아. 이쁘다. 예쁘다. 근데 그러진 않아.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맞아. 그거는 바랄 수 없는. 근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우리 엄만 해줄까요? 엄마는 또 있을까요? 남편. 남편. 그리고 남편이, 남동생. 남동생. 우리 아빠. 아빠. 난 나 이쁘다 해줄 것 같아요. 내가. 샤랄라하고. 핑크색 옷도 좋아하고. 핑크색 옷도 좋아하고. 예쁜 옷 좋아해. 예쁜 옷 좋아해. 액세서리 좋아해. 액세서리 좋아해. 60살 돼서도 할 거야. 60살 돼서도 할 거야. 70살 돼서도 할 거야. 70살 돼서도 할 거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엄만 예쁘다고 해줘. 우리 엄만 예쁘다고 해줘. 남편은 예쁘다고 해줘. 예쁘다. 갑자기 공감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남편은 예쁘다고 해줘. 남편은 예쁘다고 해줘. 우리 동생도 예쁘다고 해줘. 맞아. 우리 동생도 예쁘다고 해줘요. 내가 주름 무서워하는 거는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였어.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였어. 나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잖아. 난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해. 같이 친구예요. 80살 원로 하백님이랑도 친구예요. 나는 주름지고도 예쁘고 싶으니까 내 주름이 무서웠어. 60살, 70살 먹은 나도 핑크색 옷 입고 액세서리 큰 거 하고 샤랄라하게 입어도 예쁘다. 아, 우리 남편은 할머니가 된 나를 할머니가 된 나를 예쁘다고 해줘. 예쁘다고 해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핑크색이 잘 어울려. 핑크색이 잘 어울려. 우리 리본하다. 리본하가. 리본하다 금송가연은? 금송가연은, 리본하다 금송가연은? 리본이 너무 잘 어울려. 리본이 너무 잘 어울려. 6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이 돼도? 70살이 돼도. 공주야. 공주야.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내가? 내가? 원로 화백님들을? 원로 화백님들을? 존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멋지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맞아요. 내 남편도?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내 가족도? 나를?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예뻐해줘. 사랑하고 예뻐해줘. 내가 나이 들어도? 나이가 나이 들어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어,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고?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고? 예뻐해줘. 예뻐해줘. 핑크색 옷, 핑크색 입은? 핑크색 입은? 60살의 나야? 60살의 나야. 리본을 맨? 리본을 맨? 70살의 나야? 70살의 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머니가 돼도? 할머니가 돼도? 나를 이뻐해줘. 나를 이뻐해줘. 주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주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뻐. 나는 이뻐. 할머니가 돼도? 나는 할머니가 돼도? 이쁨 받는 사람이야. 이쁨 받는 사람이야. 주름이 무서웠지만? 주름이 무서웠지만? 무서울 수 있지만? 주름이 무서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난 이쁨 받을 거야. 그래도 난 이쁨 받을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쁨 받을 거야. 이쁨 받을 거야. 60살의 나. 60살의 나.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다른 누구 아니고? 다른 누구 아니고? 일단 나는? 일단 나는? 그 모습을 사랑해. 그 모습을 사랑해. 그리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 내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가족들. 내 소중한 남편. 내 소중한 남편.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내가 핑크색 옷을 입어도? 내가 핑크색 옷을 입어도? 리본을 해도? 리본을 해도?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해도?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해도? 나를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줘.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런 나를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심호흡. 잠깐 이거 조금 닦고서 네. 조금 닦고서 진행하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좀 옆에 있어서 살짝 울컥했는데. 되게 사랑이 많은, 사랑을 많이 주는 작가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작가님인 것 같은데, 또 사랑 받고 싶은 작가님이고, 사랑 받고 싶어. 예쁨 받고 싶어. 예쁘고 싶어. 예쁨 받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들도 이제 그런 소망? 예쁨 받고 싶어서. 예쁨 받고 싶어. 맞아. 예쁜 거 그리고 싶어. 예쁜 거 좋아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예쁨 받고 싶은데. 맞아요. 그 예쁘다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예쁘다. 그래서 엄마도 제가 예쁘고 예뻐서 뿜뿜이 이렇게. 아, 그거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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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아까. 예, 그래서 그게 제 별명이잖아. 엄마가 지어준 별명, 뿌띠뿌니가. 그러니까 막 그림을 봐도 아 예쁘다 이런 말 그런 하게 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도 네 예쁜 다른 거. 사람들도 예쁘다 막 이러면서 지나가시니까 그러니까 좀 행복하네. 근데 또 근데 늙으면 그 말 못 듣는데 근데 이렇게 한 선생님께서 늙어도 가족들이 나를 예쁘다고 해줄 거다 그 말 해주니까 너무 위안을 받아가지고. 진짜 내가 90살이 돼도 엄마는 날 이쁘다고 할 거니까 남편이 이쁘다고 해줄 거니까 그래서 공감이 돼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막 났습니다. 좋아요. 지금도 한번 주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저 일단 찢어진 작품 한번 더 보고 저 작품도 이제 시간이 예쁘다. 예쁘다. 저 작품도 이제 시간 만들어지면서 주름 찢어진 거 예쁘다. 작품이 태어나고서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풍파를 겪어가지고 네, 네. 저기 상처를 입은 거잖아요. 그것도 예쁘다. 그렇게 상처가 있지만 작품은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런 갑자기 그 기분이 들었어요. 어차피 나는 90살 때도 예쁘다 말 들을 거니까. 주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주름. 그 쭈그러지는 주름. 그 눈을 감으면 쭈그러지는 그 아이의 그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좀 이게 잘 안 떠올릴 수도 있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떠올렸는데. 어렸을 때는 이게 흑백으로 검은색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이요? 네. 좋아하는 핑크색 주름. 이제 핑크색이요. 네. 그래서 애기 얼굴이 원래 쭉쭉쭉 쭈그러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쭈그러진 부분도 있고 좀 팽팽한 부분도 있고 좀 조화로워요. 조화로워요. 네. 네. 그리고 색깔은 좀 이제 핑크. 내가 좋아하는 핑크. 맞아.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막 무섭고 공포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진짜로. 진짜 여기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형이 깨졌던 그때 그 상황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비켜 해서 그때는 잘 모르지만 인형의 옷을 받았을 때 인형이 없어지고 인형의 옷을 받았을 때 그때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은 슬퍼요. 어때요 슬픈데, 지금? 슬픈데 무상하긴 한데 무상하긴 해요. 인형 옷이 예쁘다. 인형 옷은 예쁘다. 맞아요. 또 이렇게 나는 또 예쁜 인형들을 인형 같은 캐릭터들을 그리고 있고 네. 좋아요. 계속 많이 많이 안 깨지는 네. 지금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내 손에 주름 한번 볼까요? 주름. 저도 사실 주름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주름이 좀 있죠. 네. 아기들도 주름이 있기도 하죠. 아기도 주름이 있죠. 그렇죠. 아기들은 또 갓 태어나면 물에 뿌려가지고 양수에 뿌려가지고 쭈글쭈글해요. 아기들은 그 왜 모룩하면 손 뿌려 있는 것처럼. 맞아. 갓 태어나면 뿌려 있어. 찡그러워. 사실 오기 오래 있을 때 여기 막 쭈글쭈글하고 찡그러워. 지금 한번 주름을 한번 더 생각해볼게요. 내 나의 주름.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주름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편안해요. 지금 좀 편안해졌어요? 네. 아까 어깨 무겁던 거는? 없어졌어요. 좀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진짜로. 진짜. 90살 돼도 리본 해도 괜찮으니까. 그럼요. 걱정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되니까. 그러면은?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잘 마무리해서 한번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 그 손날켓점. 네. 이거 두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예쁨 받고 싶은 작가입니다. 예쁨 받고 싶은 작가입니다. 나는 예쁨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쁨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싶은 작가입니다.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언제나 샤랄라하고 예쁘고 사랑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쁨을 주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예쁘고 사랑합니다. 특히 내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고 예뻐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주름져도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가족들도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관객들에게 예쁘고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고 싶은 것처럼 그들도 나를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젊고. 나는 젊음과 예쁨. 아름다움을 그리는 리본 화가 금송가연입니다. 나는 예쁜 화가 금송가연입니다. 자, 심호흡만 할까요? 지금 느낌 좀 많이 가벼워졌어요? 너무 상쾌하고 뭔가 막 희열을 느끼면서 행복해요. 좀 행복해졌어요? 네.
주름에 대해서는 조금 가벼워졌어요. 네. 주름에 대한 무거움. 주름이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요. 진짜 공감할 수 없었는데 아이들은 눈에 주름도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은 작품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직접 내원해서 한의원에 가서 받아야 하는 EFT 7호를 직접 제 작품을 보면서 이런 전시 공간에서 제 작품을 해서 뭐 문제점, 슬픈 점을 직접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전시회 있으면은 또 함께 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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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료 받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